일단은 불시 검문한다. 안 되면 쫓아버리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 아, 성벽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가장 이번 년 들어 가장 빡신 것 같아. 다시 보자. 나무 자, 잠시만 원피스부터 30 야, 68 36 그 다음에 43 39 그리고 나무처럼 자, 또 영어야. 우리 그냥 한글 닉네임만 받을까? 어? 한국 닉네임만 받을까? 어, 열받네. 22 다음에 서울이나마 어, 26 히어로 25 꿀벅지 29 정도전 38 자 이제 16입니다 앞으로 40명이 남았다는게 믿기지 않아. 와! 35 배떼지 43 비사.. 아 잠시만 김수환 무거북이와 두루미? 칸 넘칠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다. 넘으면 죽일거야.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저 엑셀 이거 뭐냐 오늘 엑셀 정품실이 찾아갖고 설치할건데 어 엑셀 뭐냐 내일 깔면 이거 다시 해야돼. 지금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는거예요. 불안한데 잠시만요. 세 글자가 들어갈 칸이 없거든. 업그레이드 중이네. 다 맞추지 이걸. 되나? 좀 되나 진짜 됐다. 이름 묵수록이네. 와 열받는다. 또 잠만 2군단 자 최경찬 됐고 다음 순서 바뀐거 아니지. 지금 메달수 올리지 마세요. 순서 바뀜 죽입니다. 다시 쳐야돼. 됐어 배삭한 치킨 바삭한 치킨 49 이순신 아까 1군에서 이순신 본 것 같은데 다음에 G E M R G H 어, 21 레벨이 21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21이라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일단 살려두고 태봉군주 어, 지금 뭐냐 마을보기를 누르면은 재수 없으면 다시 사기꾼? 아까 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35 그 다음에 루헤아 40 강고독 38 꽃늑대 힘들어 그 다음에 무법자 25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일일이 확인해줘야 돼. 어 망했어. 바늘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갖고 숙청할 때만 써야겠다. 자 됐고 앵그리 닐슨 27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앵그리 닐슨 27 그 다음에 목포 아재하고 목포 별에 우리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네. 31 그 다음에 장구령 32 그러게 말입니다. 어, 살려는 드릴게.
미녀와 야수. 야수 23. 대군주. 대군주 40. 34. 썬더붐. 썬더붐 22. 이시우 34. 우리 집. 우리 집 여러분들 한 3번 단축기에 전부 다 우리 집이 다 되어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 한번 해봅니다. SD카드 7. 34. BF 아니 근데 소문자로 할 거면 소문자로 하고 대문자로 할 거면 대문자로 하고 하나만 해. 이런 젠장. 키아브 31. 몽키 뜨리. 그러게 말입니다. 병이 얻어 쓰는 놈들 봐. 비율 정해야겠다. 자 구멍 패딩. 피딩이에요 패딩. 24. 마그네슘. 얌치를 그냥 모조리 다 잘라내야겠다. BR. 야 근데 막 진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보니까 얌체가 보인다. 이 봐봐. 기부한 병사도 없고 받은 병사도 없어. 저런 사람들 잘라내야 돼. 자, 또 씨. 웬만하면은 우리 패밀리에서는 한글 닉네임 뭐냐 전부 영어 닉네임 한 명도 안 받았는데. 위대한 안민회 19. 야 13, 19는 뭐냐 도대체. 패딩이라고 적었다고? 패딩. 위대한 인민의 크라운. 크라운. 크라운 34. BF. 겨털 라면 국물. 왜 라면 국물 15. 야 15?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쟁이 쟁이 BM 12. 쿨경환 26. 다 됐나? 오케이 끝! 자 3군단 갑니다. 와... 겨털이라고? 겨털 겨털 됐어. 이제 3군단으로 간다. 아 이거 좀 보기 좀 편하게 만들어라. 뭘 씨 뭐냐 길드 보는 창을 이따구로 만들어놓은거지 보기 힘들게. 길드 뭐냐 뭐냐 밴드 가입하셨으면 채팅 좀 쳐주세요. 채팅을 좀 쳐주세요. 해갖고 배치는 제가 채팅으로 하겠습니다. 밴드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제 시름 들어서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가 배치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이것도 바꿔야겠네. 이걸 바꿔야겠다. 가입 후 검색 후 BM에게 군단 배치를 명받는다. 5번 패밀리 패밀리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됐어. 보자 철새야 물러가라. 보자 안녕하세요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에나님은 1군단 신청해주세요. 1군단 신청해서 1군단. 아 비행기 시끄러워 죽겠네. 폭발을 시켜버릴 거보다. 됐어. 1군단 뭐 해주세요. 1군단 1군단 신청해주시면 받겠습니다. 1군단 보자. 3군단 카카로트 크라이 노포 타이즈. 됐지. 아따 진짜 저 대구공항을 저 폭발을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피카츄 피카츄 김치 무치. 지금 시간이 몇인데 비행기를 띄워. 34 39 39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 어깨 어깨 깡패 왕의 귀환 이종전 H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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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 가야지. 보자 40 48 39 33 23 11에서 15.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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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TBOX. 그 다음에 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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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원잉. 그냥 편하게. 가나다라마바사 100% 철새. 그냥 편하게. 가나다라마바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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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4. 24, 29, 18, 33, 37. 잘 키우고 있네. 자, 오슈마을. 다음에 경삼이. 광해군. 다음 하은이. 맙소사. 하! 28, 20, 35, 37, 30. 근데 시대하고 그래도 현황은 언제 더 확인하지? 다음 기회. 자, 김마석. 김마석. 삼, 김마석. 암수수틸. 하씨. 종수나 시민 모터 사이. 아니 뭔 짓을 해도 이게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자동칸 맞춰주는 거 있다 싶은데. 아, 그건 엑셀에만 된다고? 가라! 가라! 됐다. 와! 자, 됐고. 아, 정순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혹시나 진짜 정순아라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다 적어야 됩니다. 네로네로. 저는 완벽주의자니까. 35, 18, 28, 그리고 43, 22인가요? 22. 된다. 됐어. 다음. 자, 나중에는 꼭 내가 기필코 100명으로 내가 축소시킨다. 기다려봐. 100. 내가 기필코 내가 100명으로 축소시킨다. BM은 뭐야? BM. 일수 시계. 완성린. 얼망이 이장님. 150명은 너무 많아. 쓸데없이 몸집 불리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탑백이면 충분해. 이구훈 교훈. 심심하다. BM 영어떼기. 곰마 또 먹냐. 연 산 동호야. 52, 35, 14, 14, 씨. 24. 다음. GODMH. 양두목. BF. 얼음. 중독자. 피자헛. 문명. NQ모드. 이런 것도 있나? 큐모드. 35, 35, 21, 20, 40. 뭐야? 쉬, 밀어섰다. 밀어섰어. 니에 무슨 시험 답안지요? 35, 35, 21, 20, 46. 됐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그니까, 중복으로 그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일, 그니까, 여러 명이서 뭐 혼자서 여러 계정 돌리는 사람 있는 것 같거든요. 닉네임이 다 고만고만해. 21 금권천하. BM. BM 맨튼. 이순신. 여기도 또 이순신 있네. 과연 내꺼. 이순신이 벌써 제가 본 것만 3개거든요.
자, 이제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크게 바뀔 예정이에요. 18. 자, 끝났네요. 브라질 산백마 23. 원정녀 19. 이분은 하신다 캐놓고 20 뭐냐 47위로 있네. 어약쟁이 BM 됐다. 13. 이거 그냥 끄면은 그냥 아 해야 되고. 자, 도미네이션 길드 원 목록 됐어. 자, 이제 대충 끝났고요. 이제 잡아내야 돼. 이제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뭘 잡아내냐? 검열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군단을 싹 뒤질 생각이에요. 일단은 스나이퍼님은 산업시대고, 네, 제가 알고. 산업시대. 이건 경고로 바꾸고. 자, 밴드 여부 보자. 밴드 가입 경고 0. 아, 경고를 아예 적지도 말자. 업그레이드 진행 중. 그리고 최종 확인 오늘 며칠이지? 9월 16일. 자, 이제 강민혁님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와하! 기분 좋다! 갑시다. 하하! 올 것이 왔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뒤져봅시다. 강민혁님, 레벨 39에다가 중세시대고요. 중세. 보자, 중세에다가 업그레이드는 진행 중. 강민혁님이 밴드에 그리고 가입이 돼 있나? 보자. 야, 밴드에는 그 뭐니 도미네이션 닉네임을 안 하시면 무조건 잘라냅니다. 오케이, 확인 가입돼 있네요. 가입 9월 16일.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하기 SS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MS 오피스를 찾으려고 지금 MS 오피스 정품 설치 CD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훈구를 하고 있어. 미칠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면 엑셀로 했죠. 엑셀로 그냥 다락 치면 끝나는 것을. 이거 이름 뭐냐 일단 훈구를 하고 내일 오늘 MS 오피스 정품 CD 내일 작업실에서 들고 와서 깔아갖고 이제 하겠습니다. 보자. 56. 자, 업그레이드 당연히 진행 중이고. 중세. 중세. 그리고 밴드업은 LQ님 이제 밴드에 가입이 됐나? 레스큐. 검색. 레스큐. 없네요. LQ님은 차후에.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일단 열외. LQ님은 사정을 그때 내한테 얘기를 했어. 다음, 저. 중세 진행 중 가입. 저는 그냥 10, 저가 아니까 16. 자, 다음. 야, 시대에 검색해서 뭐냐 보내면 될 듯한데 왜 그리 뭐냐 확실한 걸 고집하시오. 그래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보자. 다음 간식님. 간식님 봅시다. 아마 중세쯤 될 것 같은데.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은 뭐든지 쓸데가 많아요. 중세. 자, 업그레이드 진행 중. 간식님이 지금 뭐냐 밴드에 가입돼 있나? 간식. 와, 훌륭합니다. 가입. 최종 확인 9월 16일. 다음. 보내면은 다 뭐 다시 자기 발로 온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가? 자, 다음.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오늘 언제 끝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병사 보낸 수하고는 도저히 내가 치질 못하겠어. 끝이 안 날 것 같아. 일단은 중세. 일단 우리는 중세가 맞네. 고전은 그냥 바로 잘라버릴까? 자, 동무님입니다. 일단은 업그레이드 진행 중. 동무님이 지금 가입이 됐나? 동무. 동무. 동무? 없네요. 자, 미가입자 나왔습니다. 미가입. 미가입. 나중에는 10만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10 그거 돌리고 있겠는데? 9월 16일. 너무 바로 잘라면은 그게 없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 날 이거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보자. 뭐하는 애냐님이 아까 가입하셨나? 아, 1군단. 오케이. 아, 맞다. 추가해야 돼. 뭐하는 애냐. 됐고. 레벨 몇이지? 바로 이분부터 검사 들어가자고. 아, 고전이 있어요? 23. 자, 고전 나왔고요. 고전. 머네라님은 하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일단은 보자. 업그레이드 진행중인가? 업그레이드를 아직 지금 진행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 불가. 다음에 가입. 아, 골드가 딸려요. 그 사냥을 계속 돌리셔야 돼요. 사냥을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9월 16일 이상 없음.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개예요. 일단은 우리가 지미 상태로 길드전 들어가면은 털릴 게 분명하거든. 그리고 라이프님, 스나이퍼님 2군, 3군으로 옮겨갖고 관리를 합시다. 2, 3군으로 옮겨갖고 하나씩 맡아? 이건 도저히 혼자 심 하려고 하면은 이건 오늘 밤새도 못해. 스나이퍼님하고 라이프님을 2, 3군으로 나나가 보내야겠어. 싫음! 뭘 살태자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보자. 귀찮아.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려요. 47명, 47명, 3명. 2군단... 지금 본진은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본진이요? 누구 본진이요? 3군단 27 됐다. 자, 봅시다. 다음 상공준애님. 비자님 나가셨다고. 오케이. 잘라내. 레벨 20은 나가도 상관없어. 오히려 나가서 감사합니다. 자, 위로 올리고. 나가시는 건 바로바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냥 목록에서 제끼면 됩니다. 20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20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야. 보자, 진행 중. 자, 진행 중. 아직까지 미가입. 9월 16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군단은 이제부터 중세 이상. 무조건 중세 이상만 다 받아야겠다. 1, 2, 3군단 다 통틀어서 중세 이상. 아니면은 중세 이상. 제가 화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중세 이상만 받읍시다. 자, 그 다음 카이샤르. 카이사르. 보자. 카이사르. 얘 8등 카이사르. 벽실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뭐. 자, 중세. 근데 거의 다 40 넘으면 거의 다 중세네. 중세 진행 중인가? 진행 중. 토토끼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고. 카이사르 없네요. 미가입. 그래서 밴드 가입한 사람들만 해갖고 그냥 1군단 BMTF를 하나만 만들거예요. 한 미가입자를 한 100명 정도 골라내서 잘라낸 다음 만들겁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사람 관리할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줄이는 거지. 다음 환자. 환자님. 보자. 1군단. 1군단 프랑스 중세. 아, 이거 나라도 적어놔야 되나? 아니, 그냥 나라는 좀 워낙 필요하겠어요. 보자. 오케이. 진행 중. 진행 중, 밴드. 이분을 아직 못 봤거든요. 미가입 처리하겠습니다. 9월 16일. 다음. 야, 몇명 남았지? 하나. 이건 거의 답이 안 나올 수준인데? 라이프님! 본진이나 보란께. 본진은 왜요? 오케이. 보고해요. 그래, 내가 일일이 볼 필요가 없구나! 그래, 이 방법이 있었어! 안 하면 나도 그만둘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어떤 거요? 빨랑해요. 오케이. 밑에서부터 봐주고 있으니까 빨랑해요. 43위. 밑에서 씨! 왜 밑에서부터 협박하는 보고 거예요. 날렸? 라이프 47, 1군단. BM님이 위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밑에서부터 해야죠. 아, 천잰데? 멍청아. 멍청이 같은 소리 하고 멍청아. 있네. 미치셨습니까? 바로 비 뭐냐? 비바로스쿠가 어딨지? 아, 여깄다. 고전. 한국 고전 25에다가 업그레이드 중. 진행 중. 됐어. 자, 가입 여부는? 가입 여부. 가입 요구 하고 좀. 비스마르크. 없어. 미가입. 9월 16일. 됐고. 라이프. 라이프 그리스 중세 47. 아, 중세. 아예 그 나라는 얘기하지 마요. 그냥 중세만 해. 중세? 중세 이거 살짝 맞나? 몰라. 업그레이드 중. 진행 중. 라이프님 지금 밴드 가입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라이프. 없어. 이거 하고 있어요. 오케이. 미가입. 기다려요. 미가입. 기다려요. 이거 끝나고 9월 16일. 해줄게. 해줄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거부터, 일단은 일이 먼저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자, 고전시대. 1군단에도 고전이 좀 있긴 하네. 자, 형이야, 고전. 업글 중. 오케이, 업글 확인. 형이야. 형이야. 없어. 형이야, 패스. 미가입. 아, 이제 미가입. 알겠습니다. 밴드 이름만 바꾸면은 바로 BMTF 밴드 이름 뭐냐 바뀌나요? 네, 바로 바뀔 거예요. 자, 됐고. 9월 16일. 형이야, 됐고. 미레인. 미레인 고전. 업글 무. 확인 불가. 미진행. 자, 확인 불가. 미레인 보자. 미레인.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칠래요? 미레인 확인하고. 미레인 없군요. 미가입. 그냥 미가입자는 그냥 쑥 잘라버릴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38명으로 만들 수 있는데. 16일 되고. 효자우지 고전. 성병 레벨업 업그레이드 중. 다음에 이 사람 못본것 같은데. 효우지오 없어. 미가입. 9월 16일 확인. 자, 네드웬님은요. 성벽 따서 사례 올리는 중. 오케이, 진행 중. 그리고 고전. 네드웬님 가입하셨죠? 가입. 9월 16일. 이거를 진작부터 만들었으면은 빨리 했을 텐데. 고전. 26 성글 업그레이드 중이고. 이 사람이 있나? 이 사람 없어. 미가입. 9월 16일. 이순신. 근데 이순신은 어떤 이순신이야? 도대체 이순신 닉네임이 세 명이나 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자, 이순신 고전. 1군단 이순신, 2군단 이순신, 3군단 이순신 이렇게 따로 앞에다 타이틀 적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그냥 붙이지 말아. 중세자가 이그 뭐냐 이 세자가 아닐 텐데요. 네. 됐고. 다음에 이순신. 손가락 다쳐서 아파요. 그렇구만. 미가입. 세자잖아. 업글 중. 9월 16일 최종 확인. 자, 진행 중. 확인 불가. 이순신 업그레이드 중이죠.
도라지 육선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라지 육선이 오케이. 이따 천천히 봐요. 위에서부터 보고 있으란께. 오케이. 여기 탈퇴를 했다고? 오케이, 탈퇴 확인 없애고. 아 이거 근데 순위별로 정리를 놓은 거잖아. 아 한 명 때문에 이거 다시 또 해야 되네. 허허 참. 바로 이것이 어차피 나중에 엑셀로 옮길 거라며. 그렇죠. 엑셀 올림 편하지요. 한 명 때문에 이 짓거리를 또 다시 해야 돼? 와 그거 박스 처리해갖고 그냥 컨트롤 CV 하거나 ZV 하면은 위로 올라가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건 엑셀이 아닌데? 엑셀 아니어도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붙여넣기 이게 된다고? 복사 보자. 복사 붙여넣기 박스 해제하고 잠시만요. 그냥 놔둬요. 젤 밑에 사람 위로 올려놓으시고. 알았어요. 그냥 위로 올려놓읍시다. 귀찮아? 자 됐고 뭐하느냐 보자. 다음에 도라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라지 아 BM님 놀아서 나도 놀으려고 뭘! 뭐 내가 또 또 좋은 말로 또 해야지. 나쁜 말을 할 순 없으니까. 아, 자 갑시다. 10등 보자. 1군 나 화약시대네? 화약 오 화약시대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진행중이고 나 밴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미가입 다음에 9월 16일. 나 우라이번 아 야 엄청난 관리다. 일단 1군단만 대충 만들어 놓읍시다. 1군단 만들어 놓고 2, 3군단은 어차피 물갈이 할 거기 때문에 1군단만 관리해 놓자고. 1군단만 하고 2, 3군단은 그냥 일단 던져놔. 어차피 한번 밀 거야. 그러면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할까요? 아니야 1군단은 정리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지쳐서 1군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제 그 기지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 또 화약 우라이번디도 화약 사셨네? 화약 업그레이드 진행 중 업그레이드 진행 중 밴드 미가입 9월 16일. 아니 나 이거를 그냥 나중에 얘기를 하라 그래야겠다. 순서대로 됐어 끝. 밑에 거 이순신인가? 이순신 다음에 이 사람이 중세 진행 중 미가입 9월 16일 끝.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사냥을 좀 봅시다. 어차피 지금 밴드 미가입자를 어차피 지금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치면 또다시 또 해야돼. 일요일날 일요일날 합시다. 난 딱 20명만 하고 그만해야지. 그냥 일요일날 헷? 아니면 이거 뭐냐 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해오든지요. 안해요. 아,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 더 느려요. 아, 그래요? 이사도 될까요? 예, 이사 가서 잠시만요. 일단은 일요일 날 통합적으로 자리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일단 밴드에 다 가입해 놓으시고 전부 다 1군단으로 옮길 준비하세요. 멤버를 지금 36명, 딱 50명만 받아도 되겠다. 100명만 받아도 돼. 한 2군만 만들 그냥. 그냥 저 적당히 해도 돼.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봅시다. 자 다음 58 패스. 자 다음 83 패스. 아 중간을 못 들고 들어가네요. 이거 중간에 하나 있고. 아 타운센터를 요즘 밖으로 노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한 후로는 거의 아들이 여기 함정도 숨겨있겠지. 없네! 가자! 역시나 함정이 있군.
역시나 함정은 존재했다. 함정은 역시나 존재하는군요. 철수! 오늘이요. 지금 그 안그래도 지금 뭐냐 이거 친다고 지금 뭐냐 못올리고 있어요. 660만 모으고 있어요 안그래도. 아, 크라운이 뭐냐 부족해서 직관은 안되더라고요. 고전시대야 길드 가입됩니까? 아니요 중세. 이제부터는 앞으로 중세부터 받겠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루나 걸려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루나 걸려. 그 말은 자원을 모은다 한들 캐시를 질러라는 얘긴데. 어서오세요. 현질 하나 어떻게든 하라 했거늘. 하하. 어서오세요 엠니님. 그러니까 이게 현질을 안하면은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 들더라? 한 5천원이면 하긴 하더라. 봅시다 중세 58. 그리고 지금 인구수도 부족하니까 일단은 자원 모아놓고 이따가 한 시간 반쯤 지나면 이제 인구수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할게요. 좀에 투자해서 저처럼 그냥 병사 직원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순수하게 함 그래요. 한 지금부터 한 배워보죠 뭐. 라면 그만 사먹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면이 기껏해야 600원밖에 안 합니다. 가자! 자금성은 자금성도 괜찮고 노르담도 괜찮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외리 공유의 강크리아죠. 원래 독일의 특성이 그래요. 독일의 능력입니다. 유일하게 독일만 이게 가능하다지. 깡패 독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깡패 독일이다. 갑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세시대는 한 8명, 6명만 보내도 충분히 깨요. 이 정도만 보내도 타운센터 깹니다. 자 타운센터를 깨고 달려라! 법투집. 야 한 명 살아남았어? 대단하다 진짜. 자 됐고. 와 아까 그 뭐냐 목록 작성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네. 놀라워라. 자 병사 재훈련 다시 시키고 하나 둘 그 뭐냐 그 입거리를 결대 하면 되겠어. 아 밴드를 1군단만 가입시키더라고. 아 1군단을 밴드 가입한 사람 가득.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자 화약시대 병사 10명 투입. 10명이면 충분하지? 뚫법! 아 그래요? 훈련소 찍어서 바로 재훈련 크라운 쓰는 거 훈련소 하나만 찍어서 병사 리스트 만들어서 놓고 주관 쓰는 거에 크라운 소모가 틀리다고요?
한 곳에서 직원하는 게 더 싸게 먹혀요. 아, 그래요? 제 훈련 직원은 훈련소 세 개를 나눠서 배율을 시키고요. 하나에 다 찍은 다음에 재훈련을 하면은 시간대 비율로 들어가서 더 싸게 먹힙니다. 그렇군. 그렇다네요. 일단 계산해보죠. 전체 완료가 총 9개. 계산을 해보면 되지. 총 9개죠. 다 때려 부으면은 7개 맞네. 차이가 나네요. 두 개 정도 뭐냐, 꿀팁이 나네요. 꿀팁이 난다. 어, 할인되네요. 그게 아니라 시간대 비율로, 시간 분당 한 개인가 2분의 한 개인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나름 이것도 꿀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라운으로 주관을 시키시는 분들의 꿀팁이죠. 크라운으로 아낄 수 있네요. 보자. 타운센터를 또 대놓고 밖에 놔주는 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지만 패스는 무슨 공격? 10명, 11명 어택. 아, 그래요? 대규모 병사제. 얼마나 더 깰까 한번 볼까? 7만원, 한 2만원 정도 깨부순 것 같은데. 가자. 오케이. 헤헤. 숲속에 수비병을 끼신 분들은, 그걸 받으려면은 이거 도서관 가셔갖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여기 병력 증강을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숲속에선 잠복 수비병이 생깁니다. 저거에 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상당히 열받은 거라서 좀 빡시죠. 빡칠 일이 상관보다 많을 겁니다. 훈련소 더블클릭 바로 열리네요. 자, 엑스표는 진작에 만들어놨고, 기름이 없으니까 다이아 쓸 일은 거의 없고, 훈련 독일 보병 둘 셋 됐다. 여섯. 메달을 한 2000개 찍어봐. 메달을 오늘 한 2000개 찍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메달 충분히 2000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달 한 2000개 한번 달려볼까요? 무식하게. 나는 여기까지. 보자. 마을에 니 마이 무라. 마이 먹을 것도 없네 뭐. 딱히 먹을 게 없네요. 근데 라이프님. 네. 그 뭐 치신, 뭐 열심히 치신 것 같은데 다 날라갔어요. 아, 그래요? 지금 부위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사라지더라고요. 많이 치면은 제게 이상한 거지. 자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오랑캐지 좋아요. 오랑캐지 싫어요. XX는 좋지. 이 오랑캐 플레이가 뭔지 보여주겠단 게. 보루. 잠깐 이거 깨고 들어가서 7명에서 저거 병사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병사 나오는구나. 이번에 병사를 다 쏟아부어볼까?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번엔 진짜 무식하다. 와. 여진 조급제. 야, 보루가 진짜 무서워. 돈 좀 벌러 왔다가 아주 그냥 시급하고 가네요. 단체 퇴근! 퇴근제. 퇴근! 아, 그래요? 성벽을 시대에 풀 없이 한 테크 위에 명인들이 전부 쳐들어와 뚫을 수 정도예요. 성벽도 보고 들어가야겠다. 자, 양성하고 80명. 그래봐야 저는 병사가 또 16명 있으니까 또 퇴근을 날리면 됩니다. 전군 퇴근하라! 뭐 이제 퇴근도 합니까? 퇴근도 전군 같이 해야 돼? 하하. 퇴근도 이제 전군 같이 해야 됩니까? 37, 64. 이거 털면 좀 나오지 않을까? 잡아봐. 이거 한번 잡아보자. 좀 나올 것 같다 이거. 중앙으로 가라!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나오네. 그렇게 또, 오우! 됐어, 도착했다. 꿀파밍! 타운센터에 역시 뭐가 많구만. 굿바이! 진격 준비서 전군 승 전격은 뭐예요? 진격 승리 후 전군 퇴근. 빠른 퇴근. 오랑캐 플레이를 하지 말고 또 빠른 퇴근 플레이를 한다. 뭐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분 식품 저장고는 이제 9분 정도 남았거든요. 9분 내로 식량을 20만 개를 모아서 길드 타워 길드 가문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이게 가능한 소린가? 병사가 없어. 이게 가능한 소리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병사가 없습니다. 병사 10명으로 9명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9명이라. 비자금 쓰시오. 비자금 안 듯? 이 비자금 다 털어도 안 돼요. 다 털어도 안 듯? 이 비자금을 다 털어도 얼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나오지? 로마가 시대 낮으면 강 지원만 자원만 벌면서 대금 나중에 줬나요? 예. 굳이 무리해서 위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타운센터. 타운센터 726개. 이제 3일 하고도 23시간 남았다. 야. 화약이 아직 멀었구만. 3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10만원 주네, 이번 판은. 잠깐만, 이거 내가 턴 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아닌가? 안 털었나, 한 번 더? 그때 이 음식만 먹고 그때 가지 않았나? 크라운이 있어도 쓸 줄 모르니? 보내주고 가죠. 네, 저기 안에 지금 뭐래 창고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걸어봐야 얼마 못 버려요. 아, 수석했어요? 아, 그래요? 반달족은 진짜 온리 타운센터만 꽤 부선용인데? 저도 600개 모아갖고 다른 나라로 이거 픽업해야겠어. 일단은 그전까지는 테크는 계속 탔다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겠어요. 와, 진짜 야들 넓게 만들어놨다. 20만원 취한다. 와, 20만원 식량이 없다. 식량
언어를 바꾸실 거예요. 좀 안 하는 나라? 아니면은 그 곧 패치되면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패치되면은 그리스. 그리스라니. 뭐 자살 특공대를 왜 바꿉니까? 영국이요? 아 영국은 아니야. 영국을 하면은 만인이 암이 걸리게 돼요. 한국. 한국가가 신기전을 뽑아라. 신기전이라. 중국 해볼까? 중국은 좋을라나? 영국이요? 영국 패치가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패치는 안 됐어요. 패치가 된다는 소문이 무상한데 아직까지 패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야 65명에서 80명 뽑으니까 확실히 많긴 하네. 미션 포만감이 좋아. 메달 100개 따기. 포만감이 좋아. 다음 음식 20만개까지 모았고 90만개 모으기. 포만감이 좋아. 타운센터가 일본 어머니 공격을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본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럼 타운센터에서 막 공격을 해. 막 활을 쏘거나 총을 쏴. 탕탕탕탕 거려. 중국은 이제 방어군이 나와요. 수비대가 튀어나오고. 일본이 이제 그러지. 잠시만 이건 뭐지? 이건 뭔 배치지? 자네 이건 도대체 무슨 배치인가? 이것은 도대체 무슨 배치요? 이리 주고 저리 주는 배치네요. 감사합니다. 야 5만원 더 털어야 돼. 그래야 50만원이야. 버텨라. 맞아 바꾸고해요. 아 저거를 부숴야 되는데 열 방법이 없네. 안되겠다. 어그로! 광역 어그로! 어그로를 찔러놓고 됐어. 어택! 5만원은 내가 챙겨간다! 5만원은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만원. 아 99,000원 정확하게. 차 저장구를 아예 그냥 바깥으로 빼주시는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병사 모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전부 재무장. 우리 집이 한번 털렸었나? 뭐지? 뭐야 우리 집이 한번 지금 털린거예요. 길드감 몇분 남았지? 식량 저장고 3분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자 77 달았고 이제 60만원만 모으면 되는 부분인가? 저장고 8. 저장고를 하나 더. 잠시만요. 아 투석기 발리스타 타워하고 투석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 카라벤 업그레이드 하고 카라벤 3분짜리 하나 있네. 어딨어? 여깄다. 어느 왜 카라벤이 막 숨어서 막 업그레이드를 해. 한 개는 카라벤 9시간 걸려. 아니 씨 뭐 3짜리 올라가는데 뭐 9시간이 걸려. 자 이제 여기에서 아 노포 타워를 발리스타 타워를 두 개를 할까. 1일 걸리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길드 간부는 내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단 말이죠. 발리스 타워 이거를 할까 말까. 길드 간문. 여러분 길드 간문을 먼저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니면 발리스타 타워 두 개를 먼저 업그레이드 할까요? 골라보시오.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타워부터 할까? 타워 아니면은 숲을 밀어도 돼.
엥? 12명이요? 저 그래도 한 9개인데? 잉? 그렇죠. 안 끄니까 뭐 안 끄긴 하죠. 9개인데? 노현진인데 2000개인데 어디다 쓰죠? 나중에 쓸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써야 돼. 이럴 때. 이럴 때 지금 제가 전에 이걸 써버려갖고 이럴 때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엄청 답답합니다. 이럴 때 써야 돼. 즉시 완료. 시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 치킨 한 마리 덜 사먹고 하시오. 치킨은 포기할 수 없다. 치킨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0만원짜리 하나 놔라. 계좌번호 불러야 하나? 됐어요. 아, 주관을 할까? 잠시만요. 알았어. 부산하니 구부지님 열분 10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소? 이런 젠장. 기다려봐. 카드 번호 좀 치고. 아, 길드 구하는 12까지만 하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가자. 결제 완료. 길드 가면 12까지. 자, 크라운 얻었고. 그대로 그냥 저 지름 되지요. 자, 갑니다. 아, 15까지는 빡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직원! 야, 화약을 바로 타버렸네. 화약을 씹어? 바로 타버려. 이건 뭐야, 이거? 화성총사 부대? 꺼져! 안 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가면 10명이 남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다 하면 돼. 일단은 숲 제거를 하고, 숲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60만 모아갖고, 길드 관문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화약 시대 드디어 들어왔네요. 아, 맞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업그레이드 100만원 드네. 와, 미쳤다. 그러게요. 업그레이드, 주관. 즉시 완료했어요. 길드 한번 즉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000개가 필요하네. 150만원. 1200, 1200. 왜 내가 화약시대를 바로 눌렀지? 잠시만요. 엄청나게 크나큰 멍청한 짓을 했는데. 지른다! 아주 크나큰 멍청한 짓을 했는데. 길드 관문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업그레이드 해버렸어. 아이고, 머리에서 지납니다. 참 웃깁니다. 됐어. 뭐야, 식량 저장고. 좀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식량 저장고 락 걸렸네요. 뭐지? 즉시 완료. 이거는 즉시 완료. 돈 낭비고. 길드 자리 있나요? 길드 자리 있습니다. 현재 길드 자리가 있어요. 머리에서 쥐가 난다? 성병 10개. 치 아프고. 아이씨. 갑자기 질러보니까 엄청 헷갈리네요. 일단 이걸 빼고, 빼복함정 빼고, 금강 빼고, 사과나무 싹 다 빼갖고, 여기다가 성벽 두르고, 다시 한번 둘러주고. 잠시만, 이건 뭐야? 자, 여기서 옮겨주고. 이곳은 성벽으로 도배. 성벽을 여기서부터 쭉. 드디어 이 성벽을 두르는구나. 뭐야, 한 개 부족하다고. 됐고. 아까 성문 하나 어디갔지? 여기있다. 자, 됐고. 이 성문 하나는 또 저기 성문 하나 바꿔야 되고. 보자.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옮겨주고. 끝! 아, 얘 또 보기 안 좋네. 자, 됐어!